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인데 먼저 오리온 오리온스의 선수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헌, 김민겸, 문주환, 자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 정여준, 임태현, 김서율, 한가운, 황동현, 천재후, 허준서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바로 시작되겠는데 바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상당히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 선수들이 또 굉장한 열기를 내뿜으면서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휴일 농구 특성상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이런 투지 있는 플레이들은 정말 볼만하죠. 아 김경수의 레이업 정말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가 패스가 네. 조금 불안했는데 아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네 긁어냈어요. 여정엽이죠. 자 여정엽 들어가는데요. 찬스. 아하. 네, 놓치네요. 자 리메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아직 공격 살아있고요. 짧게 핸드오프. 열렸는데 오른쪽. 오. 클리샷. 미들레인지 적중. 짧게 핸드오프. 자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네. 자 스피드로 뚫어냈어요. 자 골밑.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훈련 때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오호! 이현미! 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네. 몸을 날리면서 이제 볼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변지현의 패스, 이현미! 오! 크리샷! 자, 이현미! 네. 지금 박빙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바드 패스 이후에 여정엽! 올려놨는데요! 여정엽! 자 지금은 공간이 네. 너무나 현장에 와서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김준이죠. 던집니다. 그리고 리메 맞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자 김민겸의 투 포인트. 자 김민겸 선수도 지금 밑. 자 오리온스가 아 지금 패스 완벽했어요. 한가워 들어가네요. 예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냈어요. 안쪽 네. 팁. 자 골밑. 좋습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쉽게 지금도 크로스오버 나왔어요. 네. 여정엽 선수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여정엽. 오! 자, 네, 체크쇼 들어가죠? 지금 뺏어냈어요. 긁어냈어요.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뺏어냈고요. 단독 찬스! 레이업! 불발! 고개를 리바운드! 골밑! 넣어주네요! 이현미! 자, 오리온과 KGC, KGC와 오리온의 경기 10세 이하 경기였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결국 오리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